조식 이경현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섀도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섀도우 복싱을 하는 목적성과 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저만의 경험으로 빗대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바로 보내도록 할게요. 섀도우의 목적성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목적성을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섀도우라는 느낌 자체가 앞에 가상의 상대를 만들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섀도우 복싱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전적인 거와 가장 복합적으로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샌드백 트레이닝 가만히 있는 물체를 톡톡톡 감각을 익히면서 네, 손 체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복싱 우리가 발을 모든 발을 다 쓰고 모든 전신을 다 사용을 하면서 나만의 감각과 콤비네이션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망치는 상대든 아니면 나한테 다가오는 상대든 근접전이든 어떤 부분도 내가 상상을 하면서 실전과 가장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섀도우의 또 장점 하나는 복싱 근육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칠 때도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미세한 근육들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전신을 쓰죠. 거기서 우리가 때리는 근육, 막는 근육, 감각 쑥 들어오는 센서 같은 회피 같은 이런 능력까지 다 겸비해서 섀도우 복싱을 오늘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섀도우 복싱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기본 섀도우 복싱입니다. 상대방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하고 실전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섀도우 복싱을 진행해 볼게요. 가볍게 항상 섀도우 복싱을 할 때는 정확한 동작과 가볍게 진행을 해주시면서 강하게 포인트적인 주먹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고 톡톡톡톡톡톡톡 리듬을 리듬과 밸런스 및 항상 복싱은 톡톡톡톡 하다 자 근접전 쑥 근접전 자 만약에 상대 밖에 있다 이런 식으로 쑥 들어가는 가볍게 주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섀도우 복싱을 할 거예요.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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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전적인 상황을 도입해서 섀도우 복싱을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두째. 자, 2번 후후.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동작은 감각 섀도우예요. 하나의 컨벤션을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1번이 만약에 원투 훅이에요. 원투 훅. 2번이 원투 어퍼예요. 3번이 원 어퍼 훅이에요. 정해볼게요. 움직이다가 1번 탁탁탁. 1번 탁탁탁. 2번 탁탁탁. 2번 탁탁탁. 또 움직이다가 3번 탁탁탁. 3번 탁탁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홈밴더실에 맞는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감각을 반복적이고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저만의 감각이 됩니다. 발 사이드 잡으면서 사이드 잡으면서 잡고 사이드를 움직이면서 사이드 움직이면서 사이드 움직이면서 사이드 움직이면서 좀더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 좀더 올려봐. 자, 슬로우. 3번은 대망의 스피드 섀도우입니다. 실전에서 상대방을 진짜 잡을 수 있을 때 실전 같은 느낌으로 도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스피드 상황에서 사사사사사 이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뿜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슬로우 하면 가볍게 호흡을 다시 돌리면서 들어가주는 거예요. 스피드 한번 이런 식으로 스피드 앤 슬로우 섀도우 복싱이었습니다. 자, 제가 추천해드리는 라운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그냥 기본 섀도우, 실전 대입 섀도우는 저는 섀도우 복싱은 4에서 6라운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의 계속 한다고 해도 이 동작에 대한 집중력이 계속 있어야 돼요.
집중력이 있어야 밸런스가 깨지 않고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동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3분 기준으로 6라운드, 최소 4에서 6라운드 추천해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콤비네이션, 감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에서 3라운드 정도는 집중적으로 뽑아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스피드 섀도우는 3분 기준으로 20초는 계속 빠르게 치시고요. 10초는 천천히, 다시 20초는 빠르게 치시고 10초는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라운드 정도 하시면 아마 1kg 빠지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싱, 섀도우 복싱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기본 섀도우, 실전 상황을 대입하면서 섀도우를 하시는 것. 두 번째는 감각 섀도우, 콤비네이션 이런 거를 결정을 하시고 나서 내가 얻고 싶은 감각이 있으면 계속 그 부분만 연습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스피드, 최대한 근지구력과 복싱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실전성에 가장 도입이 되는 하나의 가장 큰 무기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제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쉬지 않고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세 번째 스피드 섀도우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겸손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일산조식 복싱 이기원 관장이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산조식 복싱 이기원 관장이었습니다. 슥슥슥.